도시와 이어져 있는 건축, 마을과 이어져 있는 건축을 만들자를 실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작업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도시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풍경을 구조화된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저 이제 드로잉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드로잉들이 이제 일본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서촌으로 이렇게 이사 와야겠다고 결심한 이유 같은 게 있으세요? 걷기 좋은 동네에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 걷기 좋다는 것은 차가 없다는 얘기인거든요. 꼭 1층에 볼 게 있다. 여기는 일단 한옥이나 아니면 오래된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1층에 차가 많지 않고 그리고 길이 보존돼 있어서 약간 차가 못 들어오는 길도 많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사람 사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계속 그 길과 길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첫날 자는 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누웠는데 이 석가래가 주는 압도감이 약간 고래 뱃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안에서 봤을 때도 이 지붕의 위기가 굉장히 센데 그게 석가래가 주는 물성의 힘도 있지만 모든 부재들, 기둥, 보호 이 모든 부재들이 지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구조가 그리고 다 보여지고 빨간 선을 많이 쓰시고 네. 색연필 이런 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로잉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고 이제 그 일본에서 설계할 때 도면을 주면 거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수정을 하거든요. 그 빨간 선을 넣는다는 자체가 뭔가 기존에 있는 걸 수정한다는 의미가 저한테 있어서 기존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이걸 내가 수정한다는 의미로 약간 계속 빨간색을 쓰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드로잉은 지금 그대로 그린 게 아니고 다 약간의 디자인이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구조가 어떤 식으로 약간의 변형이 됐을 때 이곳이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된다라는 어떤 드로잉이에요. 그 구조 자체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디자인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라는 물건이 조금 뭔가 하나로 좀 읽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실제로 막연했는데 진보초 같은 곳에는 이제 존재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건축화 시켰으면 좋겠던 거였고요. 표면과 배면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표면에는 거리가 있고 배면에는 도서관이 있는데 길과 책 읽는 공간이 이제 공존을 하고 책장을 중심으로 계속 드나들 수 있는 평면을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비상구라는 사인과 맵이라는 게 합쳐져서 그런 오토 로테이션이 되는 어떤 사인 맵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각 방마다 이제 150개의 맵을 저희가 다 다른 150개의 맵을 그린 거거든요. 자신의 위치랑 비상구랑 루트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디자인을 정리했다. 네. 그러니까 보통 피난 사인은 정말 그냥 플로우 가이드처럼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선 그게 의미가 생기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내가 가는 내 위치와 목적지와 그 루트 요 세 가지만을 보여주는 어떤 사인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도이지만 그와 동시에 뭔가 하나의 사인이다. 손목을 잃었어요. 네. 손목을 잃었죠. 저도 150개 드리다가 그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두 분의 손목의 안전을 보여주다. 내부이긴 하지만 가장 외적인 뭔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두 개의 지붕 그 사이에 있는 건축이라는 개념으로 설계를 했고요. 지붕의 스케일이 다른 두 개의 지붕이 어긋남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자연스럽게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외부 공간이라는 것도 직사광선을 받는 마당도 있지만 나무 밑에 있는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같이 고개 조금 했는데 네. 네. 예쁘다. 조금 앞으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던니 아이돌 나오도록 웃어주세요. 방금 여기 신혼 사진이 많은데. 네. 아 던니. 네, 던니 너무 매력적이죠.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